딱 특이한 가구 배추와 넓은 책상까지 꼬마 숙녀들의 꿈이 쑥쑥 차날 것 같은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진짜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어떻게 바뀔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이들의 작품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놔뒀던 것들이 네. 이렇게 거의 작품처럼 아 이게 네, 네. 아이들이 직접 만든 레고라. 아이들에겐 특별한 의미와 애착이 있는 작품들이 이제야 알맞은 자리를 찾은 것 같네요. 양사는 지금 여기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책상. 책상. 왜? 핑크색이어서? 아이들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어떤 컬러를 좋아하는지. 그 컬러들을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 중에서 이제 배색을 통해서 어울리는 색을 찾아서 저희가 이렇게 일단 책상 같은 경우는 잠에다 보니까 네.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으면 좀 싸울 때가 있어요. 네. 서로 책 넘어지 마 막 네. 이럴 때가 있는데 네. 이거는 이렇게 아이들이 좀 떨어져서 자기 각각 공간에서 공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부모님이 쓰던 애물단지 책상 대신 자매가 함께 앉아 공부할 수 있는 널찍한 핑크색 책상이 생겼고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이용할 공간 박스까지 아이디어가 빛나는 공부방이 탄생했습니다. 선이 여기서 어느 나라 가고 싶어? 어디가 제일 어느 나라를 제일 가고 싶을까? 산타. 어디? 산타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사랑스러운 자매는 지도 벽지를 보며 매일매일 세계를 누비는 상상을 하고 더 큰 꿈을 키울 겁니다. 그리고 수납까지 책임져주는 책상 덕분에 이젠 더 이상 거실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한 아크릴 책상 269,500원, 의자 2개 75,000원, 공간 박스 12개 144,000원, 스탠드 조명 3만원, 세계지도 뮤럴 벽지 12만원, 3번 세계와 부자재를 합쳐 54,000원. 아이들 마음에 쏙 드는 꿈의 공간을 만드는 데 사용한 비용 총 975,680원.